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위해서 최재철 ESG 국제 컨퍼런스 대회장님 무대로 모셨는데요. 네, 진행을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예일대학의 마틴 율프 교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지표로서의 EPI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수님의 발표가 좀 많은 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스트럭티브, 저 교훈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나 국가 그리고 여러 단체가 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 이상으로 외형을 포장할 때 소위 그린 워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마틴 율프 교수님의 데이터 기반 이행 실적 평가는 그 평가의 객관성, 즉 오브젝티비티, 또 건전성, 인테그리티, 또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를 높이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022년도 EPI 그 보고서를 볼 때 3개 정책 영역, 즉 기후, 환경 건강, 생태계 활력성, 그 다음에 11개 이슈 카테고리, 40개 이행 지표로 평가 체제를 구성했다 하는 게 상당히 저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우리 마틴 율프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고 생각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또 좀 사소한 질문,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저 예일대와 그 컬럼비아대 센터에서 국별 EPI 측정을 위해 가지고 각 지표의 데이터를 첫째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국의 공식 발표 자료만을 저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비교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에 직접 요청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입수한 데이터를 EPI 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평가 대상 국가의 그 이해관계자, 그 스테이크홀더드 그룹과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을 위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개와 또 개요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인데요. EPI의 주요 목적은 일단은 각 국가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매트릭스는 사실 좋은 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석에 정확성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국가들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제3자가 검증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UN이라든지 어떤 학계에서 정리한 데이터,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각 국가의 개별 데이터를 또 같이 직접 확인을 해서 이 오피셜 데이터와 각 국가의 데이터가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보고 이 데이터의 정확성, 또 정합성을 함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80개 국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국가로서 직접 데이터를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각 국가의 환경부라든지 보건부 또는 연구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인들과도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3자와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직접적인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제3자 검증을 거친 데이터를 저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그 92년부터 회원국과 이제 파트너 국가들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 결과 퍼포먼스 리뷰를 발표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1년 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EPI 지수 같은 경우 2년마다 발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와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EU에서는 공급망 실사제도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EPI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 EPI 팀들이 현장 방문 같은 걸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To my knowledge, we haven't been to many countries to visit on site. However, you mentioned a great point, which is we releas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very 2 years. 실제로 저희가 공급망을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2년 동안 사실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함께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필요를 하고 2년 동안에도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거나 취합해야 되는 분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기타 과학 환경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발표 마지막 부분에 그 Better ESG Metrics, 더 좋은 ESG 산정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ESG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많은 불평 중에 하나가 평가 기관과 평가 지표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코노미스트지에 난 ESG 특집호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를 We argue that ESG is deeply flawed. Drop the S and G. Shift the E from environment to emissions. 뭐냐면 ESG가 이거 약 결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저 소셜 가버넌스 S와 G를 버리고 이 환경이라는 E도 오히려 기후 변화 위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미션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ESG가 많은 기업들 하여금 기후 변화에서 다른 방향으로 주의를 좀 돌리기 위해서 ESG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사실 이코노미스트지의 견해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ESG는 함께 생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라든지 기후 위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버넌스와 정책은 우리의 환경적인 성과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환경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측면, 즉 환경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와 G가 모두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ESG,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반드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지의 견해와는 저는 정면으로 배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에 저 동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거버넌스, 지배구조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결국 ESG는 참 이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ESG 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그 착한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선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자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ESG가 새로운 경영 지침으로 이제 부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스틸 ESG가 CSR 플러스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CSR과 ESG의 차이점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s an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단어나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있던 것과 비슷할 때 뭐가 더 낫냐,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ESG와 CSR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S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신의 정책을 제조나 공급망 이런 영업과 관련한 것들을 내재적으로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SR 같은 거는 좀 더 대외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변 커뮤니티나 지역의 어떤 개선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사람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기업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ESG가 앞으로도 기업들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 그런 이니셔티브는 계속 발전 진화해 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 질문은 좀 세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 30년 이상을 기후변화, 환경, 그 다음 지속발전에 하는 외교 분야에서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차별, 환경보호를 위한,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 그러나 서로 다른 책임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y. 그 다음에 최근에는 파리 협정이 체결될 때는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서로 다른 국가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일대 센터에서 발표되는 180여 개국의 EPI 순위를 보면, 랭크를 보면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 보면 이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UN SDG 골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는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로덕션 패턴은 Sustainable Production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생산은 또 주로 개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EPI 랭킹을 산정할 때 이런 국제 환경개발회의라든지 지속발전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이런 특히 CBDRRC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 각자의 역량, 서로 다른 국가 여건, 이런 원칙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Sorry. 죄송합니다.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를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랭킹을 만들 때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함께 묶어서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EPI 랭크가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순위를 바탕으로 나와 같은 비슷한 그룹에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순위에서 가까이 있는 국가들의 정책은 어떤지 거버넌스는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다른 국가가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정책이나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또 나의 우리 국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스티어링하자 이런 것을 좀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은 개도국에 소비는 선진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이것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강력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특히 서양의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데이터를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조한 부품이 있을 것이고 반도체나 뭐 스크린이나 이런 것이 한국, 중국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이 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폰을 제가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이 발생했는지 이것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데이터화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고 현명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또 일종의 외주화되어 있는 이런 오염 현상까지 다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오염 문제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마치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제조 활동이 특별히 활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실제로 오염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오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선진국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180개국 순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피어 그룹 어떻게 보면 유사 그룹 간에 저 서로 자극도 되고 또 피어 프레셔 동료 저 압력도 넣을 수 있도록 그 피어 그룹 간의 검토 랭킹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형성을 위해서도 우리 소비자 우리 시민 사회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대 그리고 콜롬비아대 센터가 공동 개발하여 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EPI 랭킹 지수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욱 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ESG 방향정립과 평가 기준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제2호 도시 부산에서 이 개최된 첫 ESG 국제회의에 우리 저 마틴 울프 교수님이 저 참석해서 발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는 직접 현장에 와서 발표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2차 회의를 위한 어떤 교수님의 조언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제가 현장에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저희 직접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EPI 매트릭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논의할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ESG 국제 컨퍼런스 2022 기조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또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조 강연 그리고 기조 대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 1, 기조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바로 기조 세션에 이어